예, 그렇습니다.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예. 근데 저 우리 김 교수님은 무한도전 멤버들하고 방송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. 부담되네.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부담까지는. 고맙습니다. 외대암역 방면으로.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한번 물어볼까. 어 나야. 아니 내가 오늘 저기 무한도전 이제 그 재활의학과 그 교수님하고 이제 하루를 바꿔서 사는 거야 인생을. 레지던트들이랑도 뭐 이야기도 하고 같이 다니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? 레지던트 말로 와도 되냐? 야야야 이렇게 해도 돼? 아 그래? 선생님 아 그러니까 이제 레지던트들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래. 재활의학과는 뭐 무슨 용어가 있나? 아 치매 뇌경색 근골격계 통증 아 그렇구나.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를 하는 거지. 알았어. 그 정도면 될 것 같아. 네가 그런다고 얘기한다고 내가 다 외울 수가 없어 지금. 그래 뭐라 전화할게. 오늘 다음 촬영 어떤 거 하는 거예요? 가서 그한테 가셔갖고요. 네. 만나서 이제 게임하시고 네.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상한 아니고 네. 오늘 촬영 뭐 하는 거래 이렇게 물어보. 그러니까 방명수인 거야. 명수 형 촬영 이게 안 된다. 그냥 말투도 그냥 네네. 그냥요. 방명수 빙의로 빙의 모드로 가야 돼요. 처럼 하세요 뭐 이런 조언 구하는 거는 이제 끝났고요. 다 명수 오빠 말투. 오늘 촬영 무한대냐? 오늘 무한대는 저 원래 안 갈 것 같은데 아마 주차장 내려서부터 찍을 것 같은데. 늦었네. 큰일 났네. 아이고 you